예, 도의회 예결특위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자리에서 오영훈 지사의 핵심 공약 중에 하나죠. 수소트램에 대해서 사업 추진을 중단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는데 더불어민주당 정민구 의원 연결해서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고요. 예산안과 관련해서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정민구 의원입니다. 예. 네. 수소트램 문제 제기하셨더라고요. 네, 그렇게 됐어요. 예, 그러니까 저 의원님 일단 생각부터 여쭤보고 싶은데 제주에 네네. 수소트램 도입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2011년도 우금은 시사 때는요 반반이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저는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아, 예. 그 이유는요 지금 저희들이 이거 버스 준공영제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잖아요. 예. 그렇게 하는 그 도로 위에 다시 수소트램을 한다는 게 네. 이게 과연 맞는 것인지 아니면 도민들이 또 다른 혼란을 주고 또 다른 갈등을 빚는 게 아닌지 그런 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준공영제를 통해서 대중교통을 어느 정도 좀 개혁하고 자리 잡아가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수소트램을 또 하는 것이 문제다. 이 옥상옥이단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죠. 그리고 또 버스 준공영제가 지금 예. 계속 진행 중이에요. 마무리가 예. 안 돼 있거든요. 그 와중에 다시 또 이게 성공 확률이 예. 반반인 수소트램을 다시 진행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시각이죠. 그 처음엔 반반이셨다가 지금은 네네. 이제 그 생각이 좀 바뀌셨다는 것은 버스 준공영제가 아마 큰 그 영향을 미쳤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죠. 지금 수소트램을 다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영훈 도정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 여기서 추진하고 있는 그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요. 예. 제가 그 예결 심사 과정에서 네. 자료를 보다 보니까 지금 버스 준공영제를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예. 다시 그 도로 위에다가 수소트램을 철길을 깔고 수소트램 운행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중복이요. 예. 예. 그런데 문제는 지금 도민들이 어쨌든 버스 준공에 대한 그 적응이 되어가는 과정이고요. 예, 예. 지금 결론적으로는 수소트램이 이제 많이 만들어진다라면은 예. 버스 그 준공영제를 없앨 거예요. 그 도로에 한해서는 지금 이런 문제가 있어요. 단순하게 두 버스랑 트램이 같이 다니는 게 아니고요. 예. 트램이 다니는 데는 버스를 아마 없애야 될 거예요. 저 향후에는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아무런 검증도 없이 그리고 도민들이 의견 수렴도 없이. 단순히 이걸 해야 되겠다 해서 진행을 한다는 것 자체는 예. 문제라는 얘기죠. 의원님, 그 들으시면서 아마 이런 생각들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수소트램과 네. 버스가 공존을 못하는 거냐. 왜냐하면 다른 그 해외 사례들 보면은 네. 같이 노선을 경유하기도 하고 운영, 공동 운영하면서 잘 되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제주도는 뭐 다른 겁니까? 자, 일단 그 버스가 다니는 길이 있잖아요. 예, 예. 그리고 트램이 다니는 길이 있잖아요. 네. 근데 제주도가 그렇게 길이 넓지 않잖아요. 길이 넓지가 않잖아요. 그러면은 버스도 가고 트램도 가고 그래야 되는 길이 생기는데 예, 예. 이게 지금도 버스가 많이 다니고 있거든요. 솔직한 얘기로 시내에는. 그런데 예. 그 노선에 다시 트램이 간다라면은 예. 버스가 굳이 다닐 필요가 없죠. 그냥 트램으로 해서 그 대중교통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또 뭘 만들어야 되냐면은요. 예, 예. 버스하고 트램하고 환승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 정거장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트램이 가고 버스가 가고 이러한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예. 도민들이 탑승을 했을 때 자 어느 구역은 트램을 타고 어느 구역에는 버스를 타고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예, 예. 지금은 버스만 타서 환승을 하면 어디든지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트램이 그 적용이 된다라면은 일정 구역은 트램만 타야 되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버스하고 트램을 같이 다닐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정류장도 다르고요. 그리고 그 버스와 버스 연결하는 도로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세밀하게 설계되어 있지 못한 부분은 아마 용역을 통해서 해결한다라 하지만은 그게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이런 문제점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용역에서 검토가 안 됐을까요? 그 용역에서 검토를 아니, 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하다라고 결론을 내렸던 건 혹시 아닐까요? 일단은 그 예비 타수선 검토를 통해서 예, 예. 0.77이라는 BC를 얻었어요. 이게 그런데 문제는 그걸 근거로 해서 지금 용역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저희 그 도의회로. 예, 예.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이게 수소 트램이 지금 가능하냐. 네네. 저는 회의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발언을 했고요. 예. 실제 저는 용역이 만약에 진행이 되잖아요. 예. 그러면 자동적으로 수소 트램에 대한 부분이 그 일이
진행이 되죠.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그 문제 제기를 한 거죠. 기술적인 문제도 얘기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저 그 평탄한 지형에서 쓰이는데 제주도는 지형도 안 맞는다 이런 얘기도 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보건데요. 예. 트램은 평탄한 지역. 그러니까 열차도 평탄한 지역을 가지 않습니까? 네. 평탄한 지역에서 쓰임이 많은데 예. 예를 들어 해태동산을 예를 들었어요. 예, 예. 과연 지금 상태 해태동산을 올라갈 수 있느냐 하니까 예. 그 담당 국장님께서는 그 가능하지는 않는데 교량을 설치해서 거기는 수평을 맞추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경사도를 맞추겠다. 예. 그러면은 이거 어마어마한 공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예산서에 보면은요. 예를 들어서 지금 트램이 만약에 설계도대로 진행이 된다라면 향후에 한 4천억 정도 예산이 투여가 돼요. 물론 예, 예. 절반 이상이 국비로 이제 조정이 된다라지만은 예. 이게 지금 예산 절벽인 이 시대에서 다시 이런 대규모의 토목공사를 할 수 있죠. 이렇게 예산을 투여할 수 있는 우리가 여력이 있는가에 대한 것도 짚어봐야 될 거고요. 예. 그 국비 60% 전제로 추진하는 부분 사실 이것도 확정된 부분은 아니잖아요. 아 가넷이 됐다고는 하지만은 예. 확정은 되진 않았어요. 그거는 공식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능성 네.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뭐 도에서는 이제 네네. 교통 약자를 위한 정책이다 혹은 이제 관광적인 부분에서도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하나의 교통수단으로 이해를 해달라고 하면서 이제 강력한 추진의 의사를 밝히고 있잖아요. 근데 일단 네. 삽을 뜨면은 멈출 수 없다라는 건 어떤 의미로 말씀하신 겁니까? 아니 일단 진행이 되잖아요. 행정에서 예. 예산을 투여해서 진행이 되면요 중간에 멈출 수가 없어요.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 게 이제 행정의 연속성이랑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세세하게 좀 검토를 해서 만약에 예. 미래가 불투명하다라면은 잠시 예. 중단하자는 거죠. 그래서 다시 도민 여론도 수렴하고 예. 그 향후 이게 대중교통이냐 관광 트램으로 갈 것이냐 이것도 정해보자는 거죠. 지금은 대중교통으로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예예. 근데 저는 진짜 대중교통 맞지가 않다. 차라리 관광 트램으로 새로운 길을 만드는 게 맞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예. 이미 저는 대중교통은 지금 우리 버스 준공영제로 맞다고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지금 UAM도 있잖아요. 대중교통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도시망공교통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그것도 교통이라는 단어 쓰지 말자. 우리가 그것도 관광의 목적으로 지금은 진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예, 예.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모든 그 대규모 그 사업들이 정책 사업들이 교통으로 지금 몰리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정당하지 맞지가 않다라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전부 다 도지사 핵심 공약들이네요. 어떻게 보니까 그렇게 됐네요. 예, 그 저 뉴스들 찾다 보니까 제목이 다 같은 당 정민구 의원이 저격한다 이런 그 표현들이 나오던데요. 저격이라기보다는 도민들을 위해서 예, 예. 이게 네. 정확하게 지금부터 이제 진단을 해드려야 예. 그 미래에 우리가 그 불필요한 논쟁거리가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예. 예. 아, 참 대답은 어떻게 하던가요?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을 텐데? 아니 뭐 그래도 충분하게 검토를 했고 진행을 예. 시키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거 제가 결정하는 건 아니고 우리 예. 예결 의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그 심사숙고를 하실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예결위 관련돼서 얘기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뭐 재정이 내년 재정이 어렵다는 얘기들은 많이 나왔었잖아요. 네, 그렇죠. 뭐 지방채 발행 얘기도 나왔고 지금 그 도와 교육청의 예산안 심사 중인데 네네. 일단 예산안 받아보시고 의원님 개인적으로 느꼈던 생각은 어떤지도 궁금하네요. 일단 저는 총론과 강론으로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예. 총론적으로 아주 예산 편성을 잘했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왜 그러냐 하면은요. 이미 지금 국가 경제도 어렵고 지역 경제도 어렵고 세수도 예. 어렵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마이너스 예산 편성을 할까 걱정을 했었거든요. 아, 예. 지역 경제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산도 마이너스 예산을 편성한다라면은 예. 도민들에게 주는 심리적 압박감도 클 것이다. 저는 주변에 그 예산 편성하기 전에 주변에 있으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방채로도 발행을 해서 예, 예. 물론 이자 부담은 있겠지만은 네. 플러스 예산 편성을 해서 도민들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좀 주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예. 도에서도 아마 그러한 그 생각대로 예. 그 플러스 예산을 편성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근데 예산 편성까지 좋았어요. 근데 자세히 또 들여다보니까 예. 일단 저희 상임위가 문화관광체육상임위거든요. 예. 이쪽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삭감이 됐어요. 자, 지금 저 의원님 말씀하시는 건 총론, 그러니까 이제 네. 그 예산의 총액 측면에서는 잘했다고 보시는 건데 예, 예.
그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문제가 있다. 일단 그러면은 그 속하신 상임위 살펴보죠. 문화관광체육위원회가 예산을 보니까 59개 사업에서 87억 원이 삭감됐다 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이게 지금 뭐냐면은 예. 문화의 특히 보조금 성격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40% 제가 보기엔 한 40% 이상 삭감이 된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많이 피해 본 그 집단이 문화예술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거든요. 예, 예. 그러면은 저도 제가 도정진으로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문화예술인의 사기인작을 위해서 예. 그 정액제로 보증금을 한번 풀자 이번 기회에 그래서 이분들의 사기를 좀 올려주자라는 제안을 했는데 예. 그것도 사라지고 오히려 예산을 삭감해버려서 저는 문화예술인들에게 볼 면목이 없었어요. 그러면 문제는요. 예. 문제는 지사 중심의 공약. 지사가 얘기한 부분의 예산은 그리고 신규 사업들이 많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아이러니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강론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예. 이 예산 편성 자체가 과연 누구를 위한 예산 편성인가를 들여다볼 수밖에 없고요. 예. 물론 지사가 얘기한 공약 중심의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거는 이미 기존의 예산의 흐름 속에서 예산을 예. 받아왔던 분들에 대한 예산 편성을 마치고 예. 나머지 여유 자금에서 지사의 공약을 그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다. 저는 예.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좀 삭감이 돼서 마음이 좀 많이 아파요. 그 문화예술 분야 중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많이 삭감됐다고 말씀하셨는데 도지사의 네. 공약이라서 살아남거나 혹은 신설된 공약들은 그 예산은 어떤 게 있습니까? 뭐 구체적으로 몇 가지가 있는데요. 예.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예산 편성이 확정이 안 돼서 예.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난번에 제가 어디서 그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가 예. 전화가 자주 오더라고요. 저희랑 하셨었나요? 그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그 지금 말씀도 사실 뭐 이해는 갑니다. 왜냐하면 이제 네. 저희가 아니라 저 그 여론이 네. 항상 그 왜 이 깜깜이 예산 심사가 진행이 되느냐 네네. 공개를 하라라고 하지만 도에서는 이제 뭐 그 공개를 할 경우에 압박을 느낀다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네, 것처럼.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투명성 차원에서는 아니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문제의 근거를 제시하지 않으면 어떡하냐라는 또 반론에 접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반론을 좀 드리는 건데. 아, 그래서 조금만 이해를 해주시면은 예. 제가 나중에 혹시 이해가 되면은 예. 왜 말을 못했는지에 대해서 친하게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모셔야 됩니까? 아,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네네. 다만 지금 뭐 말씀하셨던 대로 문화 예술 분야가 사실 코로나19 속에서 가장 그 어려움을 겪었던 분야이기도 했었는데 네네. 관련된 예산이 많이 삭감됐으니 그럼 일선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문화 예술인들이 굉장히 힘들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네네, 다 삭감됐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니면 뭐 살아남은 것들도 있습니까? 아니 당연히 살아남은 것도 있죠. 그리고 근데 어느 정도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예산을 좀 남겨 주신 것 같아요. 제가 보건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을 하시는 분들이 예예. 불만은 좀 많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건데 예. 그분들이 의외로 많이 찾아오시는 것 같아요. 의외로 삭감을 왜? 한 도청이나 시청으로 가지 않고 의외로 오신다는 말씀인 거죠? 의원님들에게 아마 예. 이제 그 예산 부탁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저한테도 예예. 많이 오시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일선 부서에서도 많이 와요. 지금. 부서 예산도 예. 많이 삭감됐거든요. 아 공무원분들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예산이 어렵긴 어렵죠. 예. 아니 지금 뭐 도정 차원에서도 뭐 세수가 줄어서. 네네. 또 교부금도 줄고 앞으로 굉장히 좀 어려울 거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 다 그 긴축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총론적에서는 제가 좀 그 긍정적인 시그널을 드렸는데 강론적으로 봤을 때는 예. 이게 문제라는 거죠. 자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도민들을 위한 예산에 예. 편성에 힘을 실어줘야 되는데 갑자기 트램이라든가 UAM이라든가 예. 이런 굵직한 사업들이 튀어나오고 예산이 그게 편중된다라면 이것도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줄어든 예산을 적재적소에 잘 써야 되는데 그 부분을 좀 못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의원님 속한 상임위에서 서귀포 글로컬 페스티벌 페스타. 예, 예, 그 얘기도 좀 나왔던데요. 이건 뭐 네. 공개된 거니까. 예, 그거는 저희들이 전액 삭감을 했어요. 아 전액 삭감하셨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그 지난번 추경 때도 도정과 도의회가 좀 충돌하는 모습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다시 또 재연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러진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예. 이 저희들이 이번에 또 예산 분석을 좀 면밀하게 했고요. 그리고 예. 저희들이 우리 그 의회 나름대로 논리적 무장을 좀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그전 같이 그 갈등은 없을 거고요. 이제 그 저희들이 내일 예산안 심사가 끝나거든요. 예, 예. 그 이후에 다음 주에 그 이런 개수 조정 작업을 하면서 네. 아마 도민들에게 편안하게 예산이 결정됐다 이런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자신감을 좀 표현하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아니 저희도 잘할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 정말 걱정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예산과 네네. 관련된 부분들은 정말 도민들의 네네. 삶에 직결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 내년도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심사를 더 거듭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아 못하신 얘기는 저희가 한번 유튜브로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다리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도의회 예결특위의 더불어민주당 정민구 의원이었습니다.